안녕하세요. 오름송입니다.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더라고요. 1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시작하기에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하지? 어떻게 만들지? 얼굴 안 나오게 어떻게 찍지? 당장 시작하지 못할 핑계만 대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진짜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6일 유튜브에 처음 영상을 올리고 유튜버가 되었는데요. 기술 중 가장 기본인 새벽 기상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때 꽤 열심히 하고 있던 새벽 기상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진짜 갑자기 올렸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며칠 후집 신발장이 너무 더러워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정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정리를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촬영을 했더니 그래서 오늘은 신발을 선물 받은 기념으로 신발장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위에 깔끔 떠는 컨셉으로 아니, 아니. 왜? 남편이 유튜브 하니까 정리한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려워하는 정리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유튜브에 만들어 올리면서 강제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세어보니 총 46개의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부지런할 때는 주 1회, 힘들 때는 열흘에 한 번꼴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새벽까지 편집한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 편집을 하기도 했고요.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나 자신을 증명하는 느낌이라서 힘들기보다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 두달 동안 7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딱 17명이었어요. 아마 재미없었다면 그때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정리 유튜버를 했으면 집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놀라운 변화는 없어요. 오랜만에 놀러 온 동생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 집을 보고 의아해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효과는 없지만 살림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리할 생각, 청소할 생각하면 하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습니다. 집에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고 있고요. 어떻게 정리해둬야 다음에 쓰기에 편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치워도 정리가 되니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솔직히 영상을 만들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쁘고 깔끔한 집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거기에 영상도 정말 잘 찍으시는 유튜버들을 볼 때인데요. 저도 좀더 꾸며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고 아이템을 소개해 볼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근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니까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정리도 꾸준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성장할 저의 모습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